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저는 이제 메가스토리의 수학을 할수 있는 현우진입니다 어~ 저도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똑같이 일단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형 해설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제 왔거든요 저 왔는데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 질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시험 보면서 제가 이제 국어 시험을 사실 어땠나 이제 확인을 잘못 했는데 석 시험 일단 쉽지 않았습니다. 자, 쉽지 않았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 드렸던 이제 그 포인트 대로는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경향이라는 계속 바뀔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 먼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립시다. 자, 먼저 이제 가영 친구 진짜 수고 많이했어요 시험이 제가 봤던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 거의 역대로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킬링 캠프 이제 만들 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일단 만들었냐면은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30번 끝까지 가는데 일단은 걸리는 시간 뭐 등등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말 대부분은 29번, 30번 아예 못 보고 일단 그 시험이 끝나게 될 거야. 대부분 그럴 건데 자 오늘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런좀 느낌이 있거든. 자 물론 좀 이제 주요로 제가 찍을 수는 있 문제는 객관식에서 19번 있죠. 자 19번은 굉장히 일단은 신선한 소재야. 굉장히 신선한 소재가 되고, 자 이게 2차곡선이 접선이죠. 자 접선이긴데, 어 이제 핏 값이 음수라는 것을 일단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지를 보니까 1번, 2번, 3번이 3 개가 일단 음수고 2 개가 양수인가. 야, 어쨌거나 다 부음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갔을 건데,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될 잘했을 거야. 자 분명히 이제 어땠을 거냐면 은 어. 결국에 곡선과 곡선의 관계니까 접할 때 기준이 아닐까? 맞아요. 정답은 접할 때야.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은 정답은 접할 때라서 자, 뭐 답은 일단 이제 우야무야 나왔을 텐데. 자, 요 문제들 일단 계산까지 가는 과정 등등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주요 면은 얘기하고 나머지 문제 좀 말씀드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번이 있어요. 자, 20번이 자, 이거 이제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나왔던 자, 빈칸 확률 통계 문제인데. 자, 빈칸 문제야. 자, 그럼 이제 메가스터디 기준을 정답률로 봤을 때 20번은 그렇게 일단 이제 어렵다는 판단은 아니지만은 잘 들었을 거예요. 잘 들었을 건데 자, 제가 수업하면서도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드릴 확률 통계거든요. 자, 이런 얘기 계속 비슷하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 자, 절대로 문제를 앞뒤만 보고 푸시면 안 된다. 앞뒤를 보는 건 당연하지만은, 앞뒤 맥락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은, 전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게 맞다. 자, 문제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 중복조합에서, 자, 우리 중복조합을 통해서, 자, 부정하식의 정수의 개수를 세일 수 있을 때는, 몽땅 다 개수가 플러스 1일 때고 숫자 조건 주의해야 된다. 자, 고객 일단 그대로 일단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답을 넣을 때는, 앞뒤 관계를 잘 보시면서, 아, 어, 요렇게 하는 게더 나아. 겠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해. 자 그러다가 어, 오늘 시험에서 이제 제일 복잡하고 이제 어렵다라는 판단. 자 이제 이건 이제 틀려놓고 왜틀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21번이요. 어, 21번은 충분히 자 이건 주관식으로 가도 괜찮을 수법한 문제가 되고 이건 이제 주관식에서는 정답률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객관식 기준을 지금 10몇 프로거든요. 그럼 결국에 수학적 확률을 깼단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것도 뭐냐. 계산이 복잡하고 그러진 않고요 계산이 엄청 많잖아요 문제는 계산이 많은 게 아니고 가는 과정이 험난해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거기까지 가는 데일 때 시간이 걸리는데 자 속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일단 접근이니까 얘는 그냥 신라고 씁시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좀 어떤 느낌 받았는 게 맞냐면은 당장 저주제가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알아두시고 작년에 6월 달 시험 21번도 그랬어요 작년 6월달 21번도 객관식 21번이 주관식 30번은 훨씬 더어렵고 어쨌거나 새로운 주제를 일단 나타낸 내용이야. 자 이제 그거 좀 확인하시고. 자 여기까지 뭐이 그렇다고 치자. 자 우리 주관식 이제 가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저희 시험지를 좀 보면서 어 객관식 앞부분이 어때나 좀 소감을 좀 얘기해줄게요. 자 이제 아마 시험지를 갖고 계실 거야. 자 보시면은 11번쯤 가서 일단 갑자기 적분한 문제 에서 당황을 탔을 거야. 당을 탔을 건데, 자, 그래도 일단 이제 뭐 믿음이 있죠. 어차피 치안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아니면 그냥적분 이렇게 될 거니까, 세충이 시도하다 보니까, 어, 답은 한 개. 자, 그래가지고 일단 나왔을 거니까, 크게 일단 무리 없을 거고, 자, 12번도 일단 잘했을 거고요. 13번까지 괜찮다가, 자세히 아까 해석하기 미리 찍었어. 가영을 미리 찍으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분명히 이 객관식에서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14번이 있어요. 14번은 아마 좀 당황을 했을 건데 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답을 썼는데 답이 일단 k가 일단 곱을 뭐 곱했더니 사과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자 이건 선제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너네 도와준 거야. 근데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괜히. 막 이제 뭐 치졸한 것 가지고 이제 오답을 내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더 힌트를 주신 거고 잘 구제가 됐을 거고. 자 15번은 거의 뭐 이제 고전문학이죠. 거의 구지가급이지. 그냥 이제 아무나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일단 다할수 있는 거고. 자,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나름 좀 색다른 시도가 돼. 근데 제가 이제 그 드릴 수업 하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16번 이 일단은 극한 도형 문제예요. 자, 극한 도형인데,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직가사각형을 대하는 태도들 자 얘는 각이 나왔으니까 삼각비도 쓰셔야 되는데 그 위쪽에 잘린 직가사각형이 가 발견이 될 거야 자걔 같은 경우는 각이 없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스 킬링캠프 요번에 이제 6월달 대비 있죠 거기 18번에서도 피타고라스 쓰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식 이끌어내고 영의 개수를 잘 맞춰나가면 된다 해가지고 잘 무리없이 이제 풀었을 거야 자여기까지뭐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확 넘기면서 17번부터 음 이제 이랬을 겁니다 자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시험 보다가 힘들죠.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보면은 17번 하고 17번에서 계산이 이제 막 이제 엉킨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요게 숫자를 조금 더 이쁘게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의도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대로 일단 맞추셔서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되고, 자, 이건 이제 말 그대로 2차곡선 문제인지 아니면 삼각함수 문제인지 약간 좀 불분명한 스타일. 자, 하지만 일단 주어진 대로 가면 되고, 자, 제가 이제 유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 그 미적분투에서 앞부분 단원들 있죠.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자, 무조건 나올 수 있고, 자, 이건 분명히 출제 범위니까 그 맨날 이제 미분적분은 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8번 확률 문제는 어, 예전에 수능 기출 문제에서 수열 문제에 있다 이런 비슷한 세팅이 한번 있었는데 자 그거보다 신도 이제 간단하게 봤고 아마 이제 x 자표절대값만잘따시면 크게 무리 없었을 거예요. 널리비잖아. 자 이거 좀잘 보셨고 자그 다음에 19번 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렸던 문제가있다는 21번 자이 19번이야. 자 이거는 이제 아마 제 생각 그고 시험장 딱 이제 그 시험장을 풀 때는. 여러가 지 생각 들었을 건데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오래 많이 쓴 얘기가 경계거든요. 경계값을 잘 따지다 보면 특수할 때겠지. 아, 그 접할 때겠지. 어, 맞아요. 정답.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아, 이제 일반적인 상태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일반적인 상태가 갑자기 급변하는 그 지점이 경계값이니까 그 경계는 접할 때다 이런 걸좀잘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어. 자, 이 생각 잘 하셔야 되고. 자, 데 20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았을 거야. 자, 21번은 아, 어, 요건 좀학습이좀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 그렇지? 자, 이거 제가 해설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관식 가면 또 괜찮아요. 22번, 23번 24, 25. 어, 근데 24. 봐봐. 자, 주관식에서 24번 일단 자연수 분할이거든. 이거 틀린 사람 분명 있을 거야. 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자연수 분할은 더 세는 경우는 없어요. 덜 세서 틀리거든요. 이거 주관식을 더 조심하셔야 돼. 자더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틀렸으면 반성하셔야 돼. 자 25번, 26번 고전문학 잘했을 거고 자그다음 27번도 자 이거 제가 드릴 수업하면서 또유런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27번도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결국에 여러분 중복수녀라고 자 중복수녀라고 자,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혈이 있을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혈이 있는데, 자, 이게 일단 뭉쳐지고, 이제 해체가 되고, 두개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닌 가요다 그거를 일단 출제한 거고, 자, 이제 수능에서는 하지 않은 시도입니다. 되게 일단 특이한 시도야.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좀 충격받은 게, 28번이 정답률이 지금, 어, 18%거든요. 반성을 정말 하셔야 돼. 28번은 쉬운 문제야. 자, 28번이 확률 문제인데,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얘는 이제 확률을 구하자도 아니야 확률을 주고 n 값을 다 더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주관식이면 잘못 풀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어땠을 거냐면 27번까지 오는데 굉장히 험난했을 거야 이건 되게 험난해요 그 시험 자체 험난하거든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야무야 하다가 일단 이제 그냥 그냥 이제 끝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건데 괜찮아요. 자 이건 이제 6월달 시험이니까 수능 때 그런 일이 없으면 돼. 자 연습을 더 하셔야 돼. 자 그다음 29번 있죠. 자 이건 저희 월달에 킬링크푸 봤던 문제랑 뭐 똑같진 않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고 어, 오히려 이 원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게더 쉬웠어요. 훨씬 더 쉬웠던 문제고. 자 29번은 정답률 상으로 지금 10%가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잘들 했었을 거야. 자 29번은 자 기하벡터 문제야. 자 벡터 문제죠.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어, 0 번은 생각보다 좀 쉽게 끝나요. 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두세개 정도 그냥 섞여 있는 형태가 되고, 제가 이제 그해석강의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길이가 풀이 길이가 예전 30번은 이제 뭐 작년 수능 30번만 봐도 한 이제 10이라고 두면은 지금 이제 요 문제는 이제 4에서 5 아니면 6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길지 않아. 그 계산상으로 보면 약간 뭐 앞뒤로 더해 나가는 그런 이제 약간 좀 특이한 시도를 했다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뭐소재상으로막 독특하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제 생각은 그래 요 이번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좀 해서 볼 필요 있는 문제가 21번 딱한 문제고 나머지는 사실 그 답이 딱딱딱딱 딱, 딱, 딱 결정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 제 계산이 너무 많았어요. 계산을 평소에도 연습 을 많이 하셔야 돼. 그 제가 드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킬링캠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했던 게 어쨌거나 계산은 숙명이다. 이건 계산이 늘어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뭐별수 없지 않냐.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막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평가원에 그 한때 이제 풍미했던 이제 생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진 그런 세팅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뀐 거야. 자, 아무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나영 친구도 이제 또 너무 소외다가면 안되니까 나영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나영도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나영은 제가 항상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학생들간에 편차가 꽤 있어요. 꽤 있고, 아마 이제 오늘도 이제 시험을 보면서. 사실 아마 내 생각이 또 이렇거든. 대부분은 이제 어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자 이게 왜 그러냐. 두 문제만 어려웠어요 29, 30 말고는 대부분 다 쉬었고 거의 거칠기 쉬웠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랬을 거야. 나영 같은 경우는 29번의 함수 문제 있죠. 자 이거 함수 문제. 자 이거는 제가 유런나면서 이제 역함수의 교점 얘기할 때 이럴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지 라면 드렸던 게 일단 나왔던 거고. 자, 그다음 이제 30번 있죠. 제가 시발점도 얘기 계속 했던 얘기야. 자, 30번 같은 경우는 어,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많이 어렵죠. 자, 많이 좀 어렵고 이제 복잡하고 등대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니까 아무튼 일단 이제 가는 길이 험난해. 자, 그래서 이 30번 문제를 보니까 정답률1% 정도 돼 있거든요. 자, 얘가 그러니까 1% 정도 돼요. 그럴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가 뭔지도 모를까 아마 이제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어. 뭐 함수에 대한 뭐 집합적인 해석을 시키는 문제도 아니야. 그게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수열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그렇지도 않아 이제 약간 좀 이제 야딱구리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자, 29번은 문제가 괜찮죠. 깔끔하게 이제 객관식으로 내도 됐을 법한 문제야. 자, 이제 아무튼 괜찮은 문제고. 자, 그러다가 주관식을 좀 거꾸로 좀 보면은 어, 여러분 3 0번은 이제 아예 안푼 친구들 많을 거고, 2 9번은 시도하다가 아 그냥 이제 던진 친구들 많을 거고, 28번, 27번, 26번, 25번, 24번, 23번, 22번이 거칠기 쉽죠. 매우 쉽죠.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점이거든. 분명히 나영 친구들은 이게 시험이 이제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느낀 친구들은 좀 상위권 친구들. 왜 100점 받고 싶으니까 29, 30 집착하다 분명히 하나 정도 놓쳤을 거야. 자, 아무튼 이제 고정도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 평소에 좀 등급대가 좀안 나오는 친구들. 어? 나머지가 너무 쉽게 풀면 맞아요. 그래서 나영이야. <laughs> 그게 계속 얘기하잖아. 그니까 근데 나영도 항상 이제 그런 건 있어. 객관식 나를 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이제 오늘 21번 보다는 29-32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느낌은 사실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영시험 일단 어려운 문제는 매우 어렵고, 쉬운 문제는 많이 쉬었다.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거야. 목표는 지금 다를 거니까. 자, 그래, 객관식을 잠깐 봅시다. 객관식에서 21번이 그래도 일단 기대가 좀 컸었는데, 그냥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언컨벤셔널하게 가기는 했어요. 그냥 이제 좀 기존에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고 21번이 객관식이긴 한데 이게 기억력 득 문제잖아. 그래서 일단은 자유를 찍었을 거야. <laughs> 아무튼 이제 잘 풀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자, 빈칸 넣는 문제고 가영어 공통 출제고 자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도 이제 별 문제 없이 일단 쭉 나왔어. 자, 그래서 객관식에서 뭐 19번, 뭐 18번, 18번은 제가 뉴런이나 뭐할때 2대 1 나오면 일단 특수가 생각하자 얘기했었죠. 그 답을 보세요. 답에 무슨 3 들어있어? 무슨 3 들어있지, 그치. 잘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17번, 아, 이건 뭐 못할 수가 없죠. 항등식이니까 대입하자, 그 얘기고. 16번도 매우 잘했을 거고, 15번 거의 고전문학이죠.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그냥 눈이 있니 없니? 그냥 딱 고정 그 느낌이야. 그래서 결국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나영도 이제 딱 시험지를 받고 쭉 푼다고 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 오늘 내가 좀 되나? 어, 분명히 생각거예 맞아요. 돼요. 오늘 되는 날이야. 8번, 9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 거의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잘하는 친구 3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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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고 끝내거든그 다음에 13번 와서 문제 허무하죠. 두점 일, 로그 2에 오라 이, 로그 십사의 기울기야 눈으로 보이겠다. 그렇지? 아무튼 잘 괜찮아. 십사 번 어? 뭐지? 왜 고양이 고양이만 계속 나오지? 강아지 왜안 먹을까? 계속 잘 풀었어. 근데 이쪽은또 불안해지거든. 아내 동은 빨리 푼게 아닌가. 틀릴 수가 없죠. 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15번, 16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식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야. 17번, 18번, 19번까지 괜찮고 20번도 뭐별 이제 뭐 고민이 없어. 21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나형 친구들은 이게 이제 어렵다는 생각 을잘 못했을 것 같아. 왜 그냥 끝까지 갔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별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잘 하다가 그러고 나서 주관식도 별 일이 없고 28번까지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번에서 음 하고 30번 은음 하다가 보통 생각하지 아, 그게 버리자. 그 나머지 살리자. 그럼 92점 그래도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일단 커트라인 뜨는 건 정확한 커트라인 아니지만은 대략 92점 정도 건데 그래서 나영은 또 이제 노라하면안 돼요. 그 노라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어, 오늘 이제 우여곡절 끝에 29, 30을 다 틀리고 92점에 맞아서 1등급 안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분명 히 있을 건데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작년 9월도 마찬가지고, 뭐 올해 월도 아직 모르지만, 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또 어렵게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자, 분명 이제 조절을 하실 거야. 하실 거니까, 일단 이제 스스로 일단 실력에 대해서 지금 너무 단정 안 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용 얘기 요정도 하고, 자, 공통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쭉한 모아봤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이 부족해 다 풀지도 못해 찍었어요. 수학 포기할 거. 이거 아마 가영? 아마 가영일거야어뭐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막 이제 뭐 엄청나게 막 뿜뿜뿜 되는 이제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건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일들은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좀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냐면은 대부분 이제 좀 이럴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는 아마 이제 계산에 대한 훈련이 좀덜돼 있거나 자, 문제 딱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떨어져서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까지 다못 봤을 거고 11페이지, 12페이지 다못 봤을 거야. 자넌 포기하지 말고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은 쉬세요. 오늘은 쉬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또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 거는 수학 시험 100분 동안 집중해서 보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딱 수학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띵하지, 그렇왜 평소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저도 사실 그래, 그러니까 너네한테 막 이제 뭐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여기지? 그러니까 좀 이제 잘 챙겨 두시고, 그막 지금 포기하기엔 좀 일러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럼두 번째, 20번, 29번, 30번 킬러 맞췄는데 다들 맞는 문제는 틀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 글쎄요. 글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가영 친구인 것 같아. 자, 가영 친구인데 29번, 30번 맞췄다는 거는 오늘 29번, 30번이 생각보다 쉬워서 잘 맞췄을 거고, 그리고 남들 다들 맞는 문제는 틀렸다. 어, 남들도 맞추지 못했을 거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래서 일단 나는 틀렸다 어, 자랑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상관없이 틀린 문제에 대한 모든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이제 29 30 쉬웠어요 쉬웠고 앞에 객관식은 훨씬 더어려웠거든요자 이게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초이스 했을 거예요 아 그래 객관식이 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주관식도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친구일 가능성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그 문제를 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거꾸로 풀 수는 없잖아. 네가 만약에 30번부터 이제 시험을 본다고 치면 네가 말 있는 점수 0점 아니면 4점이야. <laughs> 그렇잖아. 그게 일단 잘 조절하시고 비킬러가 어, 어려워지는 경향인 거는 사실 한 번에 그 경향 가지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자 그게 더 맞다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 간에 예전에는 이제 20 30번이나 29번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풀지 말자 이런 트렌드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부분을 잘 전략적으로 맞춘 친구들이 1등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약간 이제 부당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 우리 살면서 그 30번 이제 그 가형 수능에 나왔던 그 작년하고 재작년 수능 문제 보면은 그게 살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면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별로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교육의 목적의 핵심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그거 이제 정말 뭐 아주 극소수의 0.000몇 프로 친구만 일단 이제 풀어서 맞추시는 그런 문제를 다 같이 보는 시험에 내린 건좀 옳진 않고 차라리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난이도 좀 높여가지고 그래도 극간을 조금 나누는 게그입시에서좀 이제 괜찮지 않나라는 그냥 제 조그만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제 너무 또 이제 오늘의 결과까지 막 방향을 너무 선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제 얘기를 하고 자세 번째 봅시다 자 계산 실수가 많습니다 어 그쵸 그 2번 가형은에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 놓고 풀었는데 어 이건 리자해 모시고자 그다음에 계산 실수 어떻게 줄여야 할까? 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무 떨거나 그런 거니까 그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위안이 되지는 않을 거야. 위안이 되지도 않을 거고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봐봐. 내해 주신 답변 딱한 가지거든. 계산 연습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뭐라 할까? 구모나 할까요? 그래 또 평소에 집중하세요 또 얘기하면 어 평소에 집중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 알겠어. 어.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그 순간 이제 네가 느끼는 그 느낌을 내가 알 수는 없거든요. 자, 그를 일단 잘 집중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날마다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날이고 안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날이었겠지라고 위안을 하고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집착하면 안 돼. 그 실수하는 걸시작하면은 계속 나눌까 안 나누고 계속 더할까 안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나은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멘탈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평소에 멘탈이 덜 나가 보셔서 그래요. 실제로 그래. 이건 연습 부족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래. 그러니까 너네 보면은 이럴 거예요. 집에서 이제 막 문제집 풀고 이제 교재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프레셔가 전혀 없어. 그냥 이제 그냥 세우라 내려 푸는 거잖아. 그거랑 이제 시험장에서 그게 일단 묶여 있는 거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갑자기 아 그래 맞아 이건 긴장해서 그런 거야. 그 연습을 더 하셔야 돼. 어 고삼들이 주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보게 돼요. 그니까 이제 딱 이제 시험장 가서 갑자기 당하는게 이번 3월달, 4월달 시험도 이제 너무 다르지, 그렇지? 그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6월달, 9월달도 중요하지만 수능 가서 결국 잘 봐야 되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야 돼. 감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본뭐 모의평가 시험을 어떻게 복습해야지 방법 알려주세요 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어, 지금 다섯 개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니까 제가 나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틀린 이유가 있을 거고 맞은 이유가 있을 건데 자 이제 경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 조금 감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경향의 변화라는 것은 자이 정도 좀 얘기할게요 경향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 감지가 되나 사실 이건 제가 잘못 얘기하면 억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좀 말씀드릴게.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느낌은 사실 어느 정도 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 자리에서 똑같이 6월 달, 9월 달 순회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와서도 6월 달 해석 강의 하는데 시험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다르다는 게 약간 좀거칠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계산이 뭐 엄청 뭐 뒤립다 많고 그런지제 물론 있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항상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애들이 다 느꼈을 때 한두 문제가 그러면 이제 아, 뭐 이제 계산이 막 지저분하다 이제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냐면 교재나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를 줄때그 애들이 되게 이제 풍미하던 이제 그 아주 예전에 그 추억들이 있어요. 그 이제 평가에서 2, 3년 동안 계산이 굉장히 깔끔에 딱딱딱 딱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제 그 시절은 가석은 과거야. 과고고. 그러니까 최근 경로로 보면 계산을 어느 정도 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자연계도 그렇고 인문계 인문계 30번은 그거는 그냥 죽으란소리야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계산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 계산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이거 뭐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새로운 수제, 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막 문제를 뭐 엄청나게 더 만들어내고 그러기에는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산을 좀 높이는 것도 방법이야. 그 계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왜 그러냐? 엑시큐션 자체가 돼야 되니까 시험장 가서 답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돼.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보통 학생들이 집에서 문제를 풀고 그럴 때아 뭔가 계산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 와 이거 시 평가관과 맞지 않아. 와 내가 평가관 할아버지인데 와 이건 좀 아니지 않? 그거는 좀 그건 태도가 그냥 갈비지예요. 여기서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태도가 쓰레기고 보면 이제 과연 그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태도인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 아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문제를 스스로 평가하고 걸으면은 대학에서 걸러질 수도 있어 정말 그 말을 잊으시면 안돼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보고 나면은 이런 자극도 오래 볼까요 사실 그래 오늘 막 뿜뿜 뿜 해가지고 이제 와 이제 계획을 다 세워볼까 내일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 항상 그래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 태도를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반성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형 같은 경우는 나형도 마찬가지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거다에 대한 일단은 의심을 일단은 전혀 없어. 근데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21번, 29번, 30번 세 문제 몰빵을 살짝 했었는데 그 비중이 살짝 이제 줄어들고 나머지 문제들로 살짝 이제 좀 비중을 좀 맞춰가지 않나 싶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시험지는 이런 느낌도 알죠. 그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라고 두자. 자 나머지가 조금 더 아니지. 이건 저울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바꿉시다. 자 이렇게 일단 되는 게자 요즘 시험이지 않나. 예전엔 저랬단 소리야. 자 그래서. 시험이 이미 끝났고 뭘뭐 다른가 뭐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많은 고민들이 분명 있겠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어. 앞으로 이제 수능이 한 160일 정도 남았나요? 병신 남았는데. 아, 나는 무슨 공부를 하면 살아야 되나. 뭘 하게 하던 대로 하셔야죠. 하던 일을 하셔야 돼. 너무 급변하시면 안 돼요. 급변하시면 안 되고 하던 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 제가 그래도 일단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호흡하면서 마사는 사람인데 제가 고민하는 건한 가지야. 저도 계속 트렌드 맞춰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매일 공부합니다. 매일 공부.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매일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이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두 번째는 애들도. 스스로 좀 이제 더 고민하고 이제 그럴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제 수업을 막 이제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것도 되게 공부의 중요한 측면은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수업만 듣고 이제 이거를 제가 수업을 할때 보면 이제 그것만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그건 정말이잖아.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단한 번도 너네한테 이제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마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게 안 하죠. 왜그러냐면그 스스로 느낄 때가 최고거든요. 그게 최고야. 단 나는 뭐하는 사람이냐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거 이상이야 도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끌고 가는 면도 없잖아 없잖아 있지만 저한테 끌려다니셔도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할 거를 잘 정해서 아 내가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스스로 할걸또지 마음대로 걸러서 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럼 이제 이게 또 변수가 너무 많은 문제야. 현대사는 또 너무 혼란스럽거든. 항상 그런 거 아닌가? 그럼 결론은 뭐냐. <laughs> 잠깐 결론 다시 낼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오늘 쉬세요. 오늘 쉬시는게 맞아. 그게 막 이제 뭐 이제 인터넷 여러 개 들어가야 되면서 등껍이에 보이니까 고민을 하지만 어차피 네 점수 일단 이미 나온 거야. 알겠죠? 자세요. 그러니까 자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 방향성을 조금 더 다시 고민하게 맞지 않나.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일단 보시고 자 저희 이제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이제 요번 주에 제가 드릴 확률 통계 중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그 휴강을 하고 나서 여름부터 해가지고 킬링 캠프도 계속 나올 거고 킬링 캠프는 제가 6월달 경향 반영해서 잘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 거고 드릴 기아 벡터 나올 거고 자 인문계 친구들은 자 수학 2랑 미적분 1이 엄청 중요한거 아시겠죠? 확률 통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제 미적분 1에서 특히나 미분하고 함수 쪽 있죠? 자 거기 좀잘 한번 해봅시다. 자 아직 적분도 안났잖아자 제가 이제 말이 자꾸 길어져 가지고 끊을게요. 끊을 건데 여러분 어쨌거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너무 뭐 따뜻한 얘기를 해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하세요. 저도 잘 할게요. 자이 정도일 때 얘기합시다.